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린 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고린도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서 안에서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늑대물이라는 사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여기 사진을 보면 늑대무리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세 마리가 있죠. 이 세 마리는 굉장히 나이든 늑대라고 합니다. 자, 나이든 늑대가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무리에서 앞에 나가는 겁니다. 뭐 쓰러지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뒤에 있는 늑대들이 뭐 합니까? 살펴봐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칠한 여기 무리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늑대들은 이 무리에서 가장 강력하고 젊은 늑대들입니다. 전투부대죠. 전투부대, 무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투부대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사이에 있는 이 무리 뭡니까? 암컷 늑대들과 새끼 늑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끼 늑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 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홀로 나와 있는 늑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맨 끝에 이 홀로 나와 있는 늑대는 바로 두목입니다. 얘가 리더인 거죠. 리더가 어떻게 합니까? 전체 무리를 살펴보고 있고 뒤에서 또 오는 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맨 뒤에서 떨어져서 오고 있는 겁니다. 두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뭐냐면 이 늑대라는 무리가 이렇게 질서가 있고 또 자기 역할의 분담이 철저하게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울 따름입니다. 동물들도 모두 다 리더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동물들도 질서 안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뭐냐면 우리에게도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입니다. 자, 그 역할이 뭐냐면 역할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면 역할 또는 사회적 역할은 사회 내에서 한 개인에게 기대되는 행동 양식을 뜻하는 사회적 용어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할은 뭐다? 사회에서 행동 양식입니다. 즉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이해는 되지만 정확히 이해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의 역할은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죠. 학생의 역할은 공부하는 겁니다. 선생님의 역할은 뭡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죠. 그게 바로 역할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봅시다. 학생인데 어떡합니까? 공부는 안 하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겁니까? 일탈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일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인데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술 마시러 갑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으로서 일탈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할이 자기의 역할입니다. 두목인데 여기 리더인데 혼자 막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목의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나 홀로의 생활을 공존하고 있다. 늑대무리에서 늑대무리에서 리더가 나 홀로 생활하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막 하면 이건 리더가 아닌 겁니다. 리더가 아닌 거죠. 그렇지, 전체 무리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늑대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을 순조롭게 했을 때 어떡합니까?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질서 있게 유지되고 조화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조화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뭡니까?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역할이 있는데 장로님이 자기 역할이에요. 근데 장로님은 뭐 하는 겁니까?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뭐 합니까? 갑자기 사장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장님 역할.
여기 아니면 뭡니까? 전체 기획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우리가 사용할 거니까 청년부들은 나가. 이런 건 뭡니까? 그쵸? 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쵸? 장로님인데 섬김의 역할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쵸? 집사님인데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목소리만 높여요. 그쵸? 자기 뜻대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려고 막 이것저것 막 건의합니다. 권사님인데 이것저것 막 건의합니다. 그쵸? 그럼 어떡합니까? 교회가 어디로 가요? 사회 공동체가 산으로 가는 거죠. 산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선 질서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 대대나,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만약에 군대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군대에서도 자기 역할이 있죠? 그치? 뭐, 무전병이 따로 있고, 소총수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박격포병이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역할을 충실하지 않는다면 이 소대는 제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여러분 축구에서도 뭡니까? 공격수가 있고, 중간에서 되는 미드필드가 있고, 수비가 있습니다. 근데 수비는 안 하고 막 공격만 합니다. 그럼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죠.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비는 수비의 역할을 해야 되고, 미드필더는 미드필더의 역할을 해야 되고, 공격수는 공격수의 대로 어떡합니까?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공격수가 수비도 하고 막 미드필드도 하고 막 나가서 막 공격도 하고 이러면 제대로 축구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기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오늘 고린도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분명히 모두 다 재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9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방언은 누구한테 한답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비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비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알아듣지 않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막 크게 막 기도해야지만 기도가 잘 나온대요. 그분은 어떡합니까? 크게 기도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한 게 있습니다. 내가 크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지, 아니면 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누구와 소통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방언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상관이 없고 크게 기도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크게 기도하는 사람과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기도 크게 기도하는 것보다 조용히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같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누구랑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크게 기도하든 작게 기도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게 뭐냐면, 오늘 목사님께서 만약에 성체 성도들을 위해서 리더에서 오늘 하나님께 모두 다 통성 기도합시다. 통성 기도하면 통성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모두 다 한마음한테서 외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크게 기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또 어떡합니까? 크게 기도하시는 분도 오늘은 목사님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럼 어떡합니까? 조용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 교회 질서를 위해서, 교회 조화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떡합니까?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조화가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철학의 두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철학의 기둥. 하나는 이성을 너무나 중시하는 기둥. 또 하나는 경험을 중시하는 기둥. 이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험이 오라라고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죠? 뭡니까? 이성만 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철학이 발전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경험과 이성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 경험을 중요시하는 철학도 중요해. 이성을 중시하는 철학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지식을 얻을 때 이성으로만 받아들입니까? 아닙니다. 경험으로써도 쌓는 지식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경험으로써 받아들일 때 진정한 지식이 되듯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떡합니까? 우리가 서로 조화롭게 크게 기도하든 작게 기도하든 방언 기도를 하든 예언 기도를 하든
이거 모두 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 방언을 못한다 해서 믿음이 없거나 성령세를 안 받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방언을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과 성령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떡합니까? 또 뭡니까? 예언 기도를 한다 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다? 아닙니다. 예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성김을 주는 것이 그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떡합니까? 집사님이건 권사님이건 이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평신도들을 섬겨주는 겁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공동체에 뭐 필요한 것이 없는지, 공동체 내에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사람마다 은사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굉장히 잘해요. 그럼 뭐야? 찬양의 은사가 있죠. 저는 찬양의 은사가 없습니다. 임 목사는 찬양의 은사가 없어요. 없어요. 제가 봐도 없습니다. 근데 찬양에 뛰어나신 분이 음과 막 이런 정확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 굉장히 정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이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도에게 은혜를 줄수 있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또 하나 받아야 될 은사 중에 하나인 겁니다. 찬양은 잘하는데 혼자 잘하는데 어떡합니까? 은혜를 줄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의 하나겠죠. 또 하나 뭡니까?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들은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악기를 잘 들읍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자기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와서 자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가장 잊어버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일을 하러 오는 사람이에요. 봉사를 하러 오는 겁니다. 봉사 점점 일이 되는 거죠. 일이 돼서 나는 오늘 열심히 찬양이 들어야 돼. 이 역할만 잘 감당하면 오늘 끝나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누굴 만나러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야.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성령님을 느끼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점점 일에 치이다 보면 전체 공동체가 돌아가기 위해서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심히 고민이 됩니다. 일하는 것이 중요한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꼭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재능을 발휘하는 것도 좋지만 좀 일을 최소화시키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 무릎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묻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묻어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말씀, 찬양 이런 조화가 있어야죠. 그렇죠? 말씀이 있으면 찬양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도도 있어야 됩니다. 그 조화를 통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만남을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바울도 굉장히 이해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합니다. 그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사람이 불안했던 마음을 통해서 앞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희망을 갖게 하시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뭐 방언이 중요하다, 예언이 중요하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마다 못하니라. 덕을 세워야 된다.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좀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뭡니까? 예언도 중요하고 방언도 중요합니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 예수님의 덕을 세우는 거. 예수님을 만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조화롭게 나아가는 거,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러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으로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피리나 거문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는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거문고를 타는 것이 어찌 알겠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거문고는 거문고의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피리는 피리의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피리가 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거문고가 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런 소리가 없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역할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은 뭡니까? 찬양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은사가, 치료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두 다 조화롭게 예배 시간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시끄러웠나 봅니다.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막 예배 중에 막 설교하는데 예언을 하고 막 갑자기 옆에서 방언 기도를 하고, 이게 아니라 질서 있게 나아가는 거. 오늘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알아들 수 있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어요. 13장에 무엇입니까? 사랑. 서로 나눠주고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뭐합니까? 섬겨주고. 이게 바로 교회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섬겨주는 겁니다. 응? 자, 9절이면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한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구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역할입니다. 만약에 임 목사에게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재능이라고 한번 봅시다. 재능입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이해시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역할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합니까? 공동체에서 나의 재능을 발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온 곳이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곳이지, 우리가 재능을 발휘하고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일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교회 오면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응? 일을 하다가 지쳐버려요. 은혜가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하기 싫은 겁니다. 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버스 돌리면 좋죠. 안 돌리면 어떻습니까? 찬양 하면 좋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이 앉아서 그냥 찬송가 부르면 됩니다. 아니면 다 같이 앉아서 목사님이 뭐 부릅시다 하면 부르면 됩니다. 그래도 충분히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악기가 없으면 악기가 없는 대로 가는 겁니다. 어? 피아노가 있으면 피아노 치는 겁니다. 피아노 반주가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기타가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드럼이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자꾸 무대와 같이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악기와 이런 것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까? 이게 일이 될 수 있다는 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악기자들도, 악기 연주자들도 지금 뭐하러 온 겁니까? 악기 연주하러 온 것보다 하나님께를 만나러 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3절에 봅시다. 고린도 14장 3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오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오직 화평, 우리 평화라고 새 번역이 번역되어 있죠.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와 조화를 중시하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와 조화, 서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조화를 위해서 좀 더 양보하고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성격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 성격은 어떻게 돼요? 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메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와서 자기의 주장만 한다면 분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보니까 자기 주장만 내우사다가 결국 목사님이나 다른 권사님과 싸우다가 나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공동체에 조화롭지 못한 거죠.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주장은 이게 옳아 막 이런 거. 목사님들 회의에도 이게 옳지 않습니까?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거죠. 다른 막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고 십자가 대신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는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만,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우리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사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다 예수님을 한번 넣어봅시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즉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아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비가 올 때는 어떻게 비를 막아야 되는지 눈이 올 때는 어떻게 눈을 막아야 되는지 지혜를 사용해서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 자신을 버리고 나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의 주의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할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넣질 못했네요. 넣질 못했어. 말씀을 깜빡하고. 자,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말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오늘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 살게 하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한 길에 가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영에 이끌려가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체험하는 주의 성령님을 만나는 그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시사 우리 성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탁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말씀 창고, 어울린 교회였습니다.